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작정 속에 큰 전쟁이 끝나는 날, 남은 자 데렸고, 큰 선지자 이사야에게 큰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나이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천연면면 하시고 갈릴리에서 피를 발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나이다. 이제 구름 타고 오실 때 애굽 땅 중앙에는 세워서 압박을 받게 하고 부르짖으면서 기둥이 되었고 축복을 주셨나이다. 이 아침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완전 역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자세히 읽고 감화 감동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유를 얻고 죄에서 율법에서 흑암에서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예언의 등불을 높이 들고 우리 신랑 예수님 영접하는 지혜 있고 슬기로운 다섯째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근속들 중에 병 중에 입원한 자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내게 주시고 속히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하여 동방 역사 동참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46장입니다. 46장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완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거짓말이 아니다. 100% 완전하다고 믿으라고요. 1절, 벨은 엎드러졌고, 벨은 바벨론의 주신인데 악신입니다. 베리알.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바울도 성령의 편지를 쓸 때에 어찌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하나가 될수 있느냐? 하나님과 우상이 일치가 안 되지 않느냐? 고린도 교인들아, 나오라. 그 우상숭배 하지 나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옛 뱀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축복을 뺏어갔어요. 선악과를 먹여놓고는 계속 시대시대마다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약하니 넘어져요. 그러게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기주시고, 이김을 주시고, 또 승리를 주세요. 주님이 승리한 승리를 철장 거세를 주심으로, 벨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나온다는 것이 이사 19장 19절 중앙 기단입니다. 벨은 엎드러졌다. 어제 가다 보니까 여기 신대방 삼거리요, 여기에요. 바벨론 음녀 교황은 우리나라 오는 걸 반대한다고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그거 내가 썼는 것 같아. 누가 써놨는지 우리 대신으로도 써놨더라고요. 내가 참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하다. 나도 그럴 쓸모함 생겼었는데 써놨더라고요. 그게 바벨론은 음녀인데 음녀를 퇴치할 방법은 몰라 그 사람은. 아마 부활책에서 쓴것 같아. 그러니까 바벨론은 아는데 수르바벨이 없단 말이야 거기는. 그 구유사가 없으니까 알긴 알아도 못 이겨. 우린 가만히 있어도 저기 오나 가나 한 놈이야. 용의 새끼들인데 벨이야 벨. 벨이 엎드러졌어요.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렇게 벨과 느보는 우상인데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금송아지 우상이란 말이죠. 돈이란 말 돈. 자,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그 무거우니까요. 소에다가 싣고 다녀. 짐승을 이용해서 우상을 그 우상도 큰 거를 내가 봤는데요. 저 강원도 문막 가면요. 그 우리 이순 집사님 가족 친척이 집인데 시집이지 그가 오빠 집인데 넓은 농장에 출입구에 석상이 두 개가 서 있어요. 하여튼 4키로 2키는 돼요. 이 뚱뚱한 것이요. 그 어떻게 사람이 싣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크레인으로 싣고 왔는 것 같이. 그걸 두 개를 세워놓고 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모르면요 우상이고 하나님 알면은 우상을 없애지요. 세울 수가 없지요. 근데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벨과 너보가 들었단 말이죠. 교회에. 그래서 이사야가 야단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십계명 버리고 왜 금송아지 믿느냐? 금송아지는 금이잖아. 금, 돈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무 효과가 없단 말이죠. 돈도 많이 들었고 무거운 걸 옮겨놔도 복을 안 주더란 말입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한마디로 뱀은 죽었다, 용은 죽었다, 우상은 없어졌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일제히는 100% 순식간에 이것이 계시록 18장에 일시간에 바벨론이 불탔다. 큰 바벨론 귀신에 쳐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그게 우상을 세운 사람이나 우상 자체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큰성 바벨론 우상의 처소다, 귀신의 처소라고 계시록 18장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귀신의 처소에 얹혀 사는 거요. 그게 다니엘 2장에 이 금송아지, 이 금우상이 머리가 금이고 목이 가슴과 목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두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같이 내긴데 이 우상 국가들이 바벨론부터 러시아까지 내려오는데 다섯 나라거든요. 근데 공중에 뜬 돌이 우상에 발을 쳤어요. 그 이상하다. 왜 발을 쳤을까? 머리서부터 다 지나간 나라 역사가 됐어요. 신라칸이 없어졌어요. 남은 건 발만 남았어. 그게 발가락이 철은 공산주의고 진흙은 민주주의니 오늘 남북이 대립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는 용의 시대인데 뱀의 시대인데 우리는 공중에 뜬 돌이 돼야 돼요. 이 땅에 뿌리를 박으면 안 돼. 사상을 뺏기지면 안 되고 신앙은 사상인데 시온 사상인데 예수 사상인데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의 축복권 복이 위에서 오지 밑에 없어요.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못 낳을 때에 약속으로 내가 너에게 씨를 줄 것이니 그 씨가 바로 예수의 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예수가 태어나요. 그 날 때까지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상 또 야곱, 유다, 다윗, 스룹바벨 전부 구약에 예수인 족보에 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낸 종들이에요. 근데 선악을 먹었으니 마귀를 못 이겨요. 근데 쓰러져요. 근데 여전히 힘이 세니까 일으켜서 데려오는 것이 구약의 구원이고 신약의 구원은 예수님이 오셔서 권세를 줬어요. 자녀 권세 또 성령을 줬어요. 그게 사도들은 순교로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승리했어요. 그 우리도 이제 우리 몸에 선악과 원죄를 뽑아내고 철장 것의 말씀이 빛을 발하면은 흑암이 우상이 다 사라지고 변화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럼 예수님이 진리요 자유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영생떡을 주러 왔다. 그럼 제자들과 무리들이 영생떡이 어디 있습니까? 어제같이 보리떡이나 주세요. 어제 보리떡 먹고 남에게 12광주리인데 우리 그거 먹으라지요. 영생은 생각도 못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영생떡인데 앞에 세워놓고 모르는 거요. 제자들도 무리들도 보리떡만 달라고 하는 거요. 그때 예수님 입을 열었어요. 영생떡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을 말씀했어요. 인, 하나님의 인. 그럼 예수님이 영생떡인데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 보냈으니까 영생떡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 다시 올 때 스룹바벨에게 인을 맡겼으니 스룹바벨 제단에는 영생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피도 영생떡이고 피로서 말씀도 영생떡인데 인정하십니까? 그 두 가지 다. 그 피는 뭐요? 천국복음이죠? 천국복음은 마음의 천국, 하늘 천국. 천국 가는 복음이라 복된 소리요. 그 피로산 말씀은 영원한 복음인데 몸에도 땅에도 그렇게 해서 뭐 네 개를 준다는 것이요. 진리로 자유를 받으면은 그럼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지금? 아무 구김이 없고 눌림도 없고 완전 해방받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삽니까? 지금? 왜 그러냐? 은혜 시대는 원죄가 가만히 속에 숨어 있어요. 왜? 활동 안 해요. 예수 피로 발라놨기 때문에 안 보여. 예수 피로 도배했어. 응? 예수 피로, 응? 도배했는데 안 보여. 속에 원죄가 있어도 예수 피만 보여. 그 찬송가가 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다 했거든요. 근데 계시록 9장에 와서 흑암부터 피니까요. 원죄가 나와요, 이제. 자, 은혜와 피로 산 역사는 가리워졌어요. 해와 공개가 어두워지고, 58년 3월 18일부터, 계시록 9장 5장 8절부터 어둠이 세계를 덮은 지가 56년인데, 밤중이요. 그러니까 선악과실이 나와서, 이 몸의 모든 욕구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싶다, 먹고 싶다, 하고 싶다. 이것이 원죄란 말이죠. 그 원죄를 뽑아야 몸에 충격 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야 올해 묵은 포도주 먹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지. 이사 25장이죠. 그렇게로 스가랴 3장에 여호수아는 예표고 순이 나오면은 새길 말씀 다 새기면은 하루에 제약을 제해준다. 그게 이사 7장 15절이에요. 임마누엘이 태어나면은 다시 재림할 때에 그분이 오실 때에 악을 싹 제해준다.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해서 에덴 동산 찾아준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만이 자유를 주고 죄를 없애는데 원죄 속에 자범죄가 포함됐단 말이죠. 그 아담의 죄는 원죄고 그 후손들이 짓는 죄는 자기가 짓기 때문에 스스로 짰자 자범죄란 말이죠. 그럼 자범죄는 유월절로 해결이 됐어요. 그게 날마다 요한일서 1장 11절 같이 예수님께 나오면은 고백하면은 지은 죄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참 신통하잖아요. 죄를 짓는데 예수 피를 바라보고 주여 하면은요 죄가 싹 뭉쳐지는 거예요. 닦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민수기 21장에 모세 때에 노뱀 밑에 가니 불뱀의 독이 싹 빠져나가더라. 불뱀 물려서 몸이 좀 죽게 됐는데 노뱀을 딱 쳐다보니 즉시에 몸이 치료가 되더라 그 말아요. 그것이 예수님 설교에서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도메에게 예? 그럼 예수님은 누구냐? 죄를 걸머졌어요. 죄짐을 야곱의 집의 죄짐을.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그에게 담당을 시켰어요. 그래서 히브리 9장 11절에 율법을 개혁하고 율법의 제사를 끝내고 이제는 피의 제사. 그래서 예수님이 항소나 염소 피가 아니고 자기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가 사라졌다. 그게 유월절 제사라요. 그러다 그 뒤에 새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는 옛 언약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었는데 재림 때는 법이 예언이 법이기 때문에 예언의 빛을 비춰야 6천년 묵어있던 원죄가 신경질이 내 속성, 내 고집, 내가 한다는 모든 교만 그게 빠져나가야 돼요. 그게 원죄를 없애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벨과 느보가 우리를 막 공격해 들어옵니다. 세상에 잘 살아야 되지, 이래 뭘 날려야 되지, 높아져야 되지, 한마디로 출세해야 되지, 응? 이런 마음이 온단 말이죠. 그런 마음은 그 종말을 보자. 바벨론은 불타는데 그럼 세상에 많이 가졌다 불타 죽을래? 아니면 세상 줄을 잘라버리고 하늘로 구름 타 갈래? 이 두 가지로 놓고 보면요. 어느 길 택해야 돼요? 하늘로 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집의 축복은 땅의 것이 아니고 이 땅의 666용을 잡고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예수 왕국에 가는 것이 복이지. 그러니까로 3절에 야곱 집이여 정신 차려라.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자, 이스라엘은 100%가 아니고요. 바람 불면 날아가요. 지금 피로산 교회가 신교 구교 합하면은 한 22억이 된대요. 세계에서.
그 중에서 바람이 지나가면 다 떨어지고 14만 4천만 왕꼬로는 남아요. 남은 자.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남은 자 이렇게 했어요. 전체가 아니고 그 남으려면은 이사야서를 먹으면 남는다. 이사야서를 읽고 듣고 지키면은 남은 자가 된다. 나를 들을지어다. 지금 시간이 갈수록 요 신앙이 태보가 돼요. 자꾸 교인이 줄어들고 장로교도 교인이 교인들이 줄어진다 캐. 응? 신문 보니까 장로교도 교인이 자꾸 없어진다 캐. 나간다 캐. 숫자가 적어져. 왜 그럴까요? 심판돼 지금. 그 죽적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죽적 어디로 가느냐? 신천지로 가. 그로 가서 같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이만희가 지옥의 대장입니다. 자기가 다른 보혜사께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인정합니까? 성경에 다른 보혜사 한 사람이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인데 왜 지가 거기 끼어들어? 응? 또 수르바벨도 하나인데 왜 김하복의 문제에서 끼어들어? 왜 또 부하책이 끼어들어? 안전대가 왜 끼어들어? 수르바벨의 역사에.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주인공은 예수님이야요. 예수님이 보낸 종이 예수의 종이지. 예수님이 안 보낸 종이 예수님 나도 종인데요. 나는 너 보낸 적 없다 이게요. 에? 나는 모세만 보냈지 다른 모세 없다 이게요. 모세 한 사람이죠. 그 모세 돌 던지면 죽어요. 모세 같이 가야 되지. 그러면 이사야 같이 가야 되지. 이사야서를 다 빼먹고 이사야서를 무시하면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응? 중앙재단 아니면 구름 타는 주님 못 만났나고 몇 장에 있어요? 몇 장에? 이사야 몇 장에 있어요? 구름 타는 것이. 응? 19장이야 19장 구름 타오는 거. 구름도 급행 타고 급행 빠른 구름 타고 응. 19장이야 응. 그 예수 만나려면 19절에 중앙재단 가서 기둥이 되라는 거야. 기둥은 뭐야? 힘을 다 쓰는 게 기둥이야. 막 기분 나쁘면 도망가면 기둥 아니야.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순교 사상인데 자 이스라엘 남은 자가 되려면은 3대하가 지나가, 3대하가. 하, 바람이 지나가요. 응? 지금 아프리카에 에볼라가 왔는데, 전염병인데, 흑사병이라. 그거 들리면 죽어요. 90% 정도, 90%가. 응? 그게 이거, 그게 세균이 지나갈 때요. 응? 요즘 세계가 지구촌이기 때문에 너무 여행을 많이 다녀. 응? 아시아 사람이 아프리카고, 유럽 사람이 아프리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비행기 안에 그 세균이 붙어 다닌다고요. 그럼 약한 사람이 걸려. 응? 몸이 약한 사람이 이 육체의 그 재앙에 먼저 넘어진단 말이요. 몸이 튼튼한 사람은 세균이 붙어도요, 끄떡 없어. 육체적으로. 그와 같이 영적도 용이 나왔어요. 58년에. 흑암이 나왔어요. 이게 사회주의, 이 협상주의, 다원론이 와가지고 한국교를 덮어버렸어요. 그 KNCC 아홉 개 교단이 천주교 손잡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5월달에 손잡았는데 8월달에 오니까 15일 온다는데 14일 온다는데 응? 어떤 놈이 내 문자에도요 교황이 8월 14일 오니까 한양합시다 해. 내 문자가 좀 이름이라게 남는 것 같아. 내 핸드폰이 기분 나쁘게 말이야. 응? 난 반대하는데 오지 말라 하는데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서 큰 교단들을 시험을 치는데 이제 한국의 교황이 생각하면요 교황 박수치면 다 죽습니다. 사상전쟁에 졌단 말이죠. 반대이래 반대. 그 이스라엘 남은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뱃속에 어머니 뱃속에 나을 때부터 하나님이 안아줬다 해. 왜요? 사랑스러워서. 예? 여러분 할아버지는 손자를 안아주지요. 그 남의 손자도 안아줘요? 아니요. 자기 손자만. 하나님이 마귀도 안아줘요? 아니요. 당신 손자만, 야곱의 집에 남은 자만, 태에서 나무로부터 못해지요.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노년이 뭐요? 사명 끝날 때까지, 늙을 때까지, 네가 이 땅에 70에서 살 때까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야곱의 사명 다 할 때까지, 내가 너를 안아준다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백발이. 까만 머리가 하얗게 됐어. 오래 살았어요. 그래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 네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이요. 알았어요? 그래서 스가랴 4장 9절에 순금 등대가 나타났는데
스가랴의 눈에 천사가 묻기를 스가랴야 너 뭐 보느냐? 예, 처음 보는 건데 일곱 등잔, 일곱 관이 있고 일곱 등대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이걸 봐야 돼. 천사가 이거 뭐냐? 이렇게 난 모릅니다. 처음 보는 건데요. 근데 천사가 이것은 사람이 몰라요. 할 수도 없어.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 수르바빌이라는 사람이 마지막 때 되면은 머리돌을 내놓아. 그러면 그 앞에 태산이 무너져 평지가 돼. 그럼 사람들이 은총 은총 갖고 모여들어. 그러니까 그가 다림줄도 가지고 있어. 근데 성전 지대를 놓은 사람이 마친대. 그랬죠? 9절에. 자, 순금등대 지대가 74년 9.24예요. 그런데 정월 24일 날 마쳐요. 세일의 전쟁에서 약속했어요. 거기 백발대까지 너를 품고 안아준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건 보통 사람 못 믿어요. 믿으면 안 돼요. 부퇴역자는 인 맞지 못한 사람은 학교에서 서가서 믿을 수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문제선 목사 다림줄 책을 펴봤더니 학교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학교에서 나오는 수르바벨 성전은 영적 성전이다. 이 사람아, 영적 성전은 사복음을 예수님 필요로서 했는데 뭘 다 잔소를 하느냐? 성전을 한 번 하면 되지 두 번 하느냐? 그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는데 수르바벨 제거는 초대교회지 종말에. 그렇게 남의 것을 갖다 도둑질한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르지 알 수 있습니까? 보배를 몰라요. 그 말은 뭐 다림줄 큰 구원 책을 썼지만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마귀 소리야. 헛된 소리야. 근데 그 속아 가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가 뭐 20개가 된대. 거기 속행 교회들이. 응? 그 미혹도 많이 시켰더라고요. 응? 근데 하나님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알곡은 하나지 둘이 아니에요. 응? 한 단체지 두 단체가 아니에요. 그게 알곡 단체, 죽적이 단체. 걸음터미는 죽적이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잖아요. 응? 4절에요. 너희가 노은 일에 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 적 않을 것이요. 하나님이 지었대요. 야곱을 창조했단 말이죠. 그러면 피로 사서 세일 말씀으로 다시 고쳐서 신창조했으니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내가 지었은 적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그 구속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성령의 역사를 말씀할 때에 29절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됐거든요. 영혼구원의 서정이. 그럼 다시 올 때는 계시록을 먹은 사람, 증거 마친 사람은 3일 반 죽었다가 생기받고 공중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시대 플러스 계시록 하면요 영육구원이 되는 겁니다.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근데 마귀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성경도 무시하고 마귀가 헛된 소리 하는 것이 이방 종교인들입니다.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같다는 것은 동일이거든요. 그 다원론은 안 돼요. 하나님은 귀신하고 달라요. 하나님과 귀신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불교가 기독교 하나 될 수 없어요. 그 어떤 목사가 불교도 구원에 딱 했는데 그런 망령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 예수님 전하는 목사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일신이고 한 분이 구원자지 두 분이 아니에요. 그 부처는 그 근처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박종화 목사는 4월달 되면은 절에 앉아서 당신 그거 가서 이 집 우리 작은 아버지 집이래. 그 부처가 작은 아버지야? 4월 초파일날 만나가 서초동에 큰 절에. 그
동영상 나오고 신문에 찍혀 나온다니까요. 그 가도 전에 갔다 비밀로 가든지 왜 공개적으로 갔냐 이 말이요. 창피스럽게. 응? 그게 세계 중에 WCC 한국의 KNCC 총무요 총무. 응?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마귀란 놈은요 머리만 잘라가지 뿌리는 가만히 놔둬요. 지도자들만 미혹시키고 끌려가지. 그렇게 지도자를 잘 알아야 돼요. 저 지도자가 예수님 보낸 종인가? 마귀가 쓰는 종인가? 그 세일을 지금 못하면요. 다 마귀 종이요. 지금 세일을 구할 때거든요. 그 어느 교파의 목사든지 당신이 세일 알아? 그 이단인데 당신이 죽었다 이제. 세일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새 언약도 세일도 새 시대도 이루어야 영광을 받으시는데 자 새 언약을 구할 때 유태인들이 귀신 들어가서 예수 죽였죠. 그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왕을 만든 것이지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를 로마 법정에 세워서 빌라도에게 예수 죽여주세요 간청을 했어요. 그럼 빌라도가 신문했지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요? 응,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당신 유대 왕이야?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로마 법정에 그 사형시킬 법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빌라도가 좋은 사람이요. 그 예수를 풀어놓아 주려고 법정에 나와서 유대 장로들에게 내가 예수를 신문에 봤는데 죽일 게 없고 견책해서 보내자. 그렇게 그 악당들이 귀신 들린 것들이 당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거스리는 예수를 안 죽이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요. 가이사 밑에 총독이 아니요. 그 우리는 당신을 버릴 거요. 그렇게 제발 죽여주시오.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러면은 예수 죽인 죄값은 누가 받아야 되냐? 유대인들이 우리가 받지요. 우리가 다 못 받으면 우리 자손들까지 받지요. 응? 그리고 대야에 물 떠와. 그래서 빌라도가 손을 씻었어요. 난 예수의 죽음에 상관 안 한다. 예,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고 사형어도 내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된 거예요. 예? 만왕의 왕이 된 거예요. 복 받았죠? 그들이 예수를 왕을 만든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비밀인데. 그 우리 중앙계단에 압박받는 사람들도 왕이죠? 그 지금 압박받아. 막 무차별 막 공격해. 그렇게 얼굴이 상한다 해서요. 51장 몇 절이요? 여러분 얼굴이 상해. 그건 알아야 되지. 52장 14절 딱 적어놨다가 공부를 해요. 어? 여러분 얼굴이 정상이 아니야. 막 터져서 찔리고 상해야 돼. 어? 그래야 왕이 된대요. 아이고 왕이 어떤 왕인데 가만히 와서 왕좀 누구 못해. 어? 그래서 세상에 판사 검사 되려 해도요 산중 가서 30년씩 공부를 해가지고 판사 돼. 그래서 50살에 판사 되거든 10년하고 집어가라 해. 그 10년 판사라고 평생 공부했다. 아이고 더럽다 진짜. 응? 우리는 고생을 해도 세세 왕권인데 응? 태어났다 세세 왕권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욕 좀 먹고 예수님께 예쁘게 보여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이 장가 오겠대. 응? 예수님하고 결혼한다고 지금요. 그렇게 내가 너를 모태로 택했는데 내가 너를 안 버린다는 거야 절대로. 머리가 하녀도 안 버린대. 응? 그래서 품어주고 구해낸다. 5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다원론이 뭐냐. 다실론이 뭐냐. 나는 하나님 한 분이다. 마귀한테 속지 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오늘 교회는요 돈을 거두는 게 목적이요. 돈만 많이 내면요 장로가 돼. 진리는 덮어놓고. 예? 그게 돈교회지.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돈 장로 이렇게 돈 장로 한 10억만 내면 금방 장로 됩니다. 그 우리 교회는 100억 내도 장로 안 시켜. 왜요? 자격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 주고 장색은 부처 만난 사람 장인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응? 우상 앞에 절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응? 응.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권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랬죠? 우상은 우상이지 형상이지 허수아비 그러니까 우상이요 허수아비 허제비 그래서 너희 패역한 자들아 지금 솔로몬 성전에 예, 여기 이사야 예언할 때에 그 히스기야 왕 나오죠 1장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 이 사례 왕 때 이사야에서 서고 왔는데 그들이 우상을 생긴 거예요. 그렇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장부는 신앙의 장부요. 그렇게 예. 율법에 굳게 서라. 계명을 지켜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러면 천주교는 지금 마리아 동상 절하거든요. 우상 만들어 절하는데 그러면 교황 오면요. 박수 치면요. 그만에 동참자가 돼요. 예? 수르바벨 이 계시록 책에 나가고 CD가 나갈 때 박수 쳐야 되지. 교황 올 때 좋다고 박수치면요, 그 사람 쭉적이요. 그 여기 장부는 수르바벨 단체가 되란 말입니다. 응? 혼자로 무리치고 바벨론을 때려 부수는 철장 것의 장부가 되란 말이죠. 그래서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다시 생각하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 뱀과 싸우던 아담의 가정이 왕창 무너졌다. 그 뱀의 거짓말, 달콤한 거짓말. 결코 안 죽는다는 말을 들었다, 하와가. 들으면 안 되는데, 응? 거기서 뱀에게 선악과 정령 죽는다 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은어리 했다, 은어리. 응? 여러분, 세상에 물건 살 때는 은어리 하잖아요. 저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그거 깎아줘. 근데 말씀은 깎으면 안 돼요. 버텨든지 빼든지 하면 취향이라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했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는 자나 덜하는 자, 감하는 자는 이 책에 기록한 취향이 그에게 간다 그랬어요. 자 9절은요. 자 이제 실천적인 예언을 지금 완전히 이루시는데요. 너희는 자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보가 되라.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 창세기부터 이사야 때까지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인정하시죠? 그 유일신입니다. 예. 하나님은 어떤 신이냐? 스스로 계세요. 출생이 없어요. 영원 자존자요. 영원히 계신 분이요. 응? 또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셔. 또 하나님은 진실무이 거짓말 없어요. 또 완전무결 모든 약속을 책임지고 이루었어요. 또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저 도성이신이 했어요. 말씀 육신이 됐어요. 구원을 완성했어요. 또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심판하러 오셔요. 그 성령의 완전성 다섯 가지는 성령이 오면 뭐가 다르냐? 성령이 깨달아져요. 설교 들을 때 깨달아져요. 그 막이고 오면요. 잠만 자요. 성령을 못 깨달아. 알아듣지 못해 무슨 말인지. 그 성령은 영적으로 잠을 깨게 하고 귀를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예수님의 성령에 대해서 사명을 알려줬어요. 성령 오시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라 했어요. 그 성령의 증거가 뭐냐?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려줘요. 성신이 와야 예수가
예수인 줄 알지? 성신 안 오면요, 예수는 한 인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예수가 너무 건방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다가 마 죽었다는 거죠? 그게 마귀 소리요. 성령 오시면은 의에 대해서, 의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이를 맞추고 가셨다는 것. 또 심판에 대해서 세상 이김이 쫓겨난다. 심판. 그 성령 하실 일이 있고요. 예수님 할 일이 있고요. 성복할 일이 있어요. 그 삼위가 합체야,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열매도 맺게 하고 인격도 장성하고 영원히 같이 해줘요. 그 이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 말이죠.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다시 뭐냐, 너 잘못 가고 있다. 너 솔로몬 따라가면 안 돼. 돌아와. 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그 노아 때 심판했죠. 물홍수. 하나님 했어요. 노아는 알았어요. 그 방주를 지었어요. 응? 노아가 480살에 말씀 받았어요. 480살. 여러분 지금 몇 살이요? 100살이요? 그 노아가 480살 때 하나님이 야 앞으로 120년이 쓰면은 이 지구에 물속에 들어간다. 그럼 480 더하기 120은 얼마요? 600이죠. 600세죠. 근데 500살에 가서 아들 셋을 낳았어. 셈, 함, 야벳을. 그니 방주를 짓는 거야. 응? 그럼 애들이 나이가 어린데 뭐 나무벼락 가겠어요? 그건 너 혼자 짓는 거지. 그 600세 될 때에 홍수가 나는 거요. 40이 비가 쏟아져. 그 배를 다 짓고 비가 와야 되지. 배를 아주 덜 맞췄는데 비가 오면 안 되잖아요. 배를 다 못 맞췄는데 비가 오면은 배를 짓는 거 허수고잖아. 그 뚜껑 덮고 그 다 살 사람 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재단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뭐 피곤하고 힘들가지요. 그렇게 장부가 되라고. 야 힘내 힘내 장부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꾸 약해지니까.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니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 10절에 여기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는 것을 약속해요. 일러주는 거예요. 노아야 홍수 온다 고했어요. 고자가 고할 고자요. 고한다. 고하는데 졸면 안 되잖아. 고할 때 잘 들어야 되지. 그래서 이건 고하는 것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이 성령대로 심판할 것이니 잘 듣고 따라오라고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보이는 건 실천, 그 실천적 언약, 그 고하는 건 약속적 언약, 약속적인 예언, 약속. 앞으로 70년 동안 바벨론 갔다 온다. 스룹바벨이 가봐서 집 짓는다. 약속했어요. 근데 보여줬어요. 근데 구약은 보여주는 표면적이죠. 우리는 이제 이면적이에요. 우리도 이면적으로도 벌써 75년도에 학계 세월을 깨닫고 70년 돼가지고 구의사 성전 지었다고요. 근데 세계적으로 13, 4천 인치는 것이 정월 24일까지인데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모락은 묵시 앞으로 될 것을 말로 알려줘. 말로 꿈으로 묵시 모락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응? 이루리라 하고 하였노라. 하나님이 내가 고하고 보여주고 모락을 이룰 것이니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럼 이거 믿어야 되죠. 그래서 구약은 표면적으로 종말을 먼저 고했다. 또 보여줬다. 또 묵시가 왔다. 묵시는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가 새 언약 새 일을 새 시대를 보고 잠을 깨보니 잠이 달았더라. 그게 묵시요. 그래서 계시록은 요한이가 밤모습에서 묵시를 받았어요. 예수께로부터.
그래서 요한 묵시록이요.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요. 11절에 사람을 들어 사는데 고레스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자, 45장에서는 기름받은 고레스라 했죠. 근데 다른 말로는 독수리야. 그 북방도 독수리고, 애굽의 남방도 독수리고, 바사왕 고레스도 독수리야. 그 독수리 전쟁 붙었어요. 근데 동방 독수리 이겼다. 응?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독수리인데 사람을 이렇게 했죠. 고레스란 말이요. 그 고레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죽는 것이지. 응? 주인이 보낸 종이 죽으면 하나님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뭐가 되기까지, 무슨 발이 되기까지 너를 지켜준대. 발이만 백발이지, 무슨 다리 발이 있어? 백발이지. 네 머리털이 백발들까지 같이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영원히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요. 그래서 마지막 7대 법에 있어서 예언의 법은 영육이 살아서 천국이 네 개를 가져와라, 네 개를. 응? 그럼 오늘까지 장로교는 천국 두 개를 놓고 싸웠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했잖아요. 이제는 간판이 예수 새시대 불신 지옥 이렇게 돼요. 그럼 오늘 재림에서 만나면은 천국을 네 개를 받아요. 마음의 천국, 몸의 천국, 지상 천국, 무궁 천국. 이렇게 하나님이 천국의 주인인데 우리에게 다 줬다고요. 그래서 모락을 이루사 모락이 뭐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사람이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모락으로 가셨기 때문에 죄인같이 끌려가 죽었다고요. 그럼 베드로도 십자가 깎으러 죽고, 바울도 로마에 가서 도끼로 목을 쳐 죽이고, 우리 이래저 목사님도 예표종으로 가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어요. 누명도 쓰고, 욕도 먹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7.8kg, 응? 그래서 우리 재단에 순이 나왔는데, 응? 그럼 에덴 동산을 공격하던 사탄이가 잠자고 있을까요? 밤낮 참사할까요? 밤낮 참사하지. 그 우리 밤낮으로 정신 차려야 되죠? 그 졸면 잡혀가, 응? 졸면 마귀가 넌내 것이라고 잡아가는 거예요. 그 예배는 전쟁이라고요. 그게 불택자는 군인 아니면 못 싸워요. 군인이 싸우는 것이지. 응? 그 사상을 지켜 싸울 책임 우리게 있다. 싸워야 산다. 타협치 말라. 타협은 안 되거든. 그 하와가 뱀하고 타협했어요. 그중 기독교가 천지가 타협했죠. 프리메이션했죠. 솔로몬이가 WCC하죠. 기독교가 이게 타협이라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복을 못 받고 하역전에 가든지 한란에 빠지든지 혹은 천년 지옥 갔다 오든지 무서운 일이 있어요. 응? 그래서 먼 나라에서 동방 먼 나라가 파산돼 파사가 바벨론과 거리가 멀잖아요. 응? 그 표면적일 때 구약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사야가 예언하는 이런 나라에서 가장 먼 곳에서 그래서 그라 6장 보면 14절에 먼데 사람이 와서 순이 된다는 거예요. 먼데 사람이. 응? 나의 모락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이 경영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하시지. 응? 그래서 이사 14장 좀 봅시다. 이런 말씀했어요. 24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이에요. 14장 24절 내가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25절 내가 아수르 사람을 아수르가 일곱 머리인데 오늘의 러시아죠. 나의 땅에서 파하며 그렇게
이 땅이 나의 땅이 유다인데 아수르가 유다 오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36장 맞죠? 히스기야 때 나의 산에서 발 아래 밟으리니 누가 밟아요? 동방 고레스가.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서 떠나고 그래서 아수르가 히스기야 14년에 18만 죽었지요. 그게 선지국가 되는데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자, 우리나라는 지금 짐이 많아요. 정치 대적, 영적 대적, 대적이 많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초막절에 대적이 다 무너져. 그래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자, 하나님이 만들 정하시고 일하시는데 우리 재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너무 초라해. 사람도 적고 또 가난하고 무식하고 몸도 아프고 그래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이 성경이 하나님 경영입니다. 오늘 이 땅에 기업가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회사마다 경영이 있어요. 경영팀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잖아요. 근데 그 돈 불탈 때까지 불타야 돼.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경영의 책이요. 그 복된 책이요. 이 책을 다 먹으면은 이 책대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육체는요. 먹는 데 따라서 변화가 와요. 그 너무 많이 먹으면요 비만이 되니까 적당히 먹고. 하나님 경영은 육적은 오곡백과를 줬어요. 그래서 계절 따라 음식을 먹어라. 요즘 계절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적도 때를 따라 양식을 줬어요. 그 때를 알지 못하면은 양식 못 먹으면요 아주 약해져요. 쇠약해져요. 그 영적이 건강해야 육적도 건강한데, 요한 3서 2절에,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했어요. 요한 사도가 친구에게. 그 우리 영혼이 문제거든요. 이 성경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 영혼이 건강하면은 하나님의 육체도 이 땅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그랬죠? 그런데 여기 31절을 보면요.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게 되었도다. 이 세상에 물질주의자들, 자본주의자들, 장사 잘 되고, 과학이 발달돼 잘 살지만은,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이 연기가 뭐냐? 후초프의 거짓평가요. 계시록 9장인데, 다섯째나 팔. 그래서 무정에게 연기 나왔죠. 계시록 9장 1절에. 무정에게 연기가 떨어진 별이 타락한 지도자가, 연기가 나와서 덮인 지가 56년이요. 흑암이 연기인데, 그 항오를 떨어져 행하는 자 없느니라. 연기가 막 뭉텅이 오는 거야. 앞뒤도 없이 막 온 세계를 다 덮어버렸어. 북방 연기가. 이게 뭐냐? 사회주의 사상이. 포퓰리즘이. 민중민주주의. 사회주의가 부자를 다 쫓아내고, 무너뜨리고. 그 결국 후산의 반이 되는 거요. 공산당 정체가 된다고, 42달 동안요. 거기 가면 어떻게? 못 살아요. 사람 연기 마시면 못 살아요. 집에 불 나고 지하철에 불 나면 연기 먹고 죽어요. 그 연기를 피하는 재단이 세워졌어요. 그 뒷절에 32절에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이 정치인들은 공산당 사상 피할 길을 몰라요. 그래서 손잡아 주잖아요.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이 시온이 뭘까? 이 시온이 멸공진리, 중앙재단, 고레스재단, 마헬산 하스바츠재단이 세워졌어요. 언제? 74년 9.24에. 그래서 8월 10월부터
천삼년이 내일 모레 8.15 선괴잖아요. 39주년이라. 근데 40년 되면 안 나가겠나? 내년이 40년인데, 만 40년인데, 75년 8월 10월부터 75년, 85년, 95년, 2005년, 2015년이 딱 40년이야. 지금 이제 14년이죠. 그 내년에 15년이죠. 확실해? 그럼 40년 되면 나가길 바라봐야 돼. 모세도 40살에 갔는데, 40살에 애굽에서 도망쳤잖아. 모세가 40살에. 그 다음에 미디안에 가서 40년 신학 배우고 80살에 또 애굽부터 갔잖아요. 그 나왔지 또. 또 40년에 강야에서 하나님 데려갔지. 그 120살. 3, 4, 12. 그러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는데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공고한 자만 들어가. 시온은 시온인데 부자난데 난 다 됐다. 난 예수 믿고 다 됐다는 안 되고 아이고 종말에 가지 종말에 북방 오는데 한란 오는데 계시록 몰라서 그 계시록 찾는 사람은 여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가세요. 자 그러면은 고레스를 불어서 역사하는데 이사야 당시에 고레스가 없어요. 200년 후에 태어날 거예요. 그 우리도 그때는 없었지요. 우리 2700년 후에 태어났고 그러면 12절에 마음이 완악하여 선악과 때문에 이 마귀가 역사하면요 사람이 자꾸 완악해져요. 아주 막 독사같이요. 깡패가 되어버려요.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나를 들으라. 하나님을 들어보라. 하나님 세일을 바라보라. 내가 나의 의를 각각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그렇게 동방에서 가까웠다.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쉬지 않아요. 몰락의 시간, 시련의 시기, 기다리는 시간도 다 시간이에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 바벨은 멸망하고 시온이 구원받아요. 그 시온이 시대 시대마다 시온이 있어요. 예? 자, 다윗이가 모리아산을 뺏어서 이거는 다윗성인데 시온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시온. 시온은 평화요, 평화. 시온은 평화란 뜻입니다. 그 예수님이 시온의 왕이에요. 이사 24장 23절에 예수께서 시온산에서 왕이 되신다 했어요. 그 시온은 알곡들이 모이는 왕권인데 시온을 베풀었다.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그리고 여기 시온산. 자, 육적인 시온산은 유대나라 있고 영적인 시온산은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다 시온인데 육체 구원받은 사람이 한국에 집결해서 하늘에 갔다 내려오면은 세계가 시온산 정부가 천년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마치 봅시다. 11자입니다. 환난의 고통을 막을 자 누구뇨? 모든 것 완전한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를 이룬 건세는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뿐일세. 완전한 승리의 쾌가를 부를 것 주 예수뿐일세. 하늘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완전한 그 사랑뿐일세. 하늘의 정한 뜻 이 땅에 이룬 것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쾌가를 부를 것, 주 예수 뿐일세 크고도 강하고 강하고 큰 것은 십자가 승리로 이룬 것뿐일세 정마의 삼세력 완전히 멸함은 저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쾌가를 부를 것저 예수 뿐일세 완전한 안식에 그 나라 들어가 쾌가를 부를 것저 예수 뿐일세 크고 또 영원한 왕권을 누릴 것저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주 예수 뿐일세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뿐일세 완전한 승리에 쾌가를 부를 것주 예수 뿐일세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약속의 책은 구원의 책이요. 이 책을 통해서 영생 복락을 누렸나이다. 자유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용만 잡으면 천년시대가 오는데 용 잡는 군대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셨나이다. 이 때를 알고 노아 때 같으니 정신 차려 방주 지어서 구원 받듯이 예언의 말씀 방주를 지어서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이웃도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에 사는 애굽 땅 중앙재단 압박받는 재단 용 남는 재단 용이 압박을 해도 주님이 철장같이 주시면은 용이 물러가고 용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을 살게 되겠나이다. 이 찬란한 아름다운 새 시대를 기업으로 받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만들어서 죄와 상관없이 원죄를 벗겨버리고 우리에게 이 땅을 맡겨주신 아이다. 다 순종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